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2018학년 수능 만점자 박문석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박문석 씨한테 드릴 질문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차근히 하나씩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재수 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러셀 다녔는데, 러셀을 가면 아침에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고 점심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4교시, 5교시, 6교시 이렇게 있고 저녁시간 있고 뒤에 이제 7, 8교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교시에 국어를 하고 2교시에 수학하고 3교시에 영어까지 한 다음에 점심시간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수학을 한 다음에 사탐을 하고 다음 마지막 6교시 때 국어를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 밤에는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아마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과목 간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즉, 과목 간 공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셨나요? 아까 1번 질문에 답해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면 과목별 밸런스가 거의 잘 맞거든요. 국어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고 수학 3시간, 영어를 1시간 반 정도 하고 사탐은 1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수면 문제인데요. 잠은 얼마나 주무셨나요? 보통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 반이었는데 이제 씻고 좀 유튜브 좀 보고 놀다가 한 12시 반 정도에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보통 7시간은 잤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험생에게 짜투리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시 쉬는 시간에 뭐 하셨나요? 쉬는 시간에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한번 리프레시 한 다음에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계속.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짜투리 시간이 많잖아요. 점심시간에는 국어 단어장을 보고 저녁시간에는 아랍어 단어를 외웠어요. 네, 이상으로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박문석 씨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